저는 그 영등포구 선거 관련해 지도 담당관 김진경입니다. 오늘 강의는 주로 이제 선거 중립 의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및 선거 관여 행위 금지를 안내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선거법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모든 규정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에게는 일단 선거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또 선거 운동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선거에 관여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당내 경선, 정당이 하는 그런 당내 경선 운동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86조에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또 금품 등 기부 행위 제한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행위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모든 행위로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특히 그 기부행위 같은 경우는 모두 귀속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들어왔던 법령들인데요. 선거 범죄로 공무 담당이 제한됩니다. 특히 100만 원 정도만 돼도 이게 5년 동안 확정된 시점부터 현직에 있는 경우에는 퇴직해야 됩니다. 또 있는 것이 발각되면은 바로 퇴직시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저 작년 4월달인가요? 이 공무원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연장을 했습니다. 저 우리 공직선거법은 보통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이것은 그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그 안정, 어떤 뭐 정치적 그런 안정을 하기 위해서 공소시효를 짧게 뒀는데 이 공무원만큼은 10년으로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또 공무원은 공직선거법만 이렇게 제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 가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에 보면은 후원의 가입도 또 금지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보면 행위 주체가 이제 공무원인데요. 여기는 직업 공무원, 다시 말하면 국가직 공무원, 지방 공무원 외에도 정치적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특히 여기는 지자체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국회의원, 그다음에 그 보좌관, 비서관, 비서, 지방 의원들은 이 공무원에서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치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 같은 공무원이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좀 제외를 시켜놨다. 또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기관 단체들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단체들도 선거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금지 행위를 보시면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위반 사례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행위를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후원회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이번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거나 후보자로 등록하면은 후원회를 둘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치헌법에 따라 그 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행위는 제한을 두고 있다. 또 하나, 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 개발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는 행위도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당 소속의 후보자 되려는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했다는 그런 협약을 체결한 행위도 선거 중립 의무에 위반됐다, 위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운동이 자체가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거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선거 운동이 금지된 분이 선거 운동을 하였을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특히 이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다 포함이 됩니다. 장차관, 지자체 등 정무직 공무원도 다 포함되고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런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입니다. 또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특히 그 대학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런 분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에서 나와서 하기도 하고 뭐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또 교수들이 그런 행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립학교 직원 이런 분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직원이라든가 어차피 중고등학교, 국립학교라든가 국립중고등학교는 전문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럼 선거운동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진하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 그 사람을 위한 득표, 또 낙선을 위한 그런 행위들은 선거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선거운동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그런 당선이라든가 또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객관적으로 인정돼서 능동적인 계획적인 행위를 했을 때 선거운동으로 봅니다. 우리 선거 관련해서 판단할 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일시적으로 그냥 한번 한 거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는 선거운동을 판단할 때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경우는 대부분 선거운동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고요. 위반 사례를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트위터라든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이게 취약한 점이 바로 이 점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은 이 SNS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거 공무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들은 지금 우리가 선거법에서는 그 세 가지가 이미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 풀어져 있습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오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술을 드시거나 좀 뭔가 좀 불만 있는 사람, 뭐 후보자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잘못하다가 이렇게 글을 보다가 댓글을 단다든가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 우리 선관위에서 삭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보고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또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이것도 선거운동을 한 걸로 봅니다. 또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간내 지인에게 전화로 부탁해가지고 선거구민 다수의 성명이라든가 이런 인적사항들을 통보받아가지고 선거사무소 관계자 후보자라든가 선거사무장이라든가 이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도 선거운동으로 봤습니다. 또 교원이 주간신문에 기재한 간첩사건 등 연루자 공공당 출마 등의 기사를 발제 편집해가지고 교회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성미통에 비치해가지고 배부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으로 봤습니다. 이 제일 밑에 네 번째 건은 제가 구에서 근무할 때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어떤 한 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교사였어요. 교사였는데 한 50대 초반 교사였는데 이분이 그 구에 나오는 이제 유력한 후보자가 뭐라고 하냐면 간첩 사건 등 연루자 등 당 출마를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좌익에 이제 그 물이 든 그런 분이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진보적인 그런 후보자다 해가지고 그거를 신문에 발치를 했어요. 해가지고 교회 게시판에 게시를 했어요. 근데 후보자 그 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교회를 다녔던 모양이에요. 선관위에 신고를 해가지고 제가 이걸 처리했던 건인데 실제로 그분은 100만 원 이상 넘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행위들은 하시면 절대 안 되겠다. 자, 벌칙이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고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사전선거운동은 뭐냐 그러는데 보통 선거운동 기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13일로 되어 있죠. 대통령 선거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선거운동을 우리는 선거법에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은 당연히 사전선거운동이겠죠. 그리고 선거법에서는 그래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비후자로 등록하면은 예비후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예비후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일부 허용해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무원의 이제 선거 관여 금지입니다. 보시면은 85조 1항에 보면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85조 2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소속 직원이라든가 그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그냥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위에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그래 있는데 이 직무와 관련하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직무 집행과 관련된 공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지위를 이용하여 이런 건 뭐를 의미하면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행위는 모두 지위를 이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유반 사람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민원상담을 하는 희망과 사랑의 전화를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확대하는 행위는 바로 선거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선거가 임박한 시기가 도대체 언제부터냐. 우리 선거법에서는 보통 판례를 보면 한 180일부터 선거가 임박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소속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찬 모임을 하면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행위도 선거 관여 금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 벌칙을 한번 볼까요? 직무 관련 지위 이용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경우에는 하한선이 1년 이상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은 공무원 퇴직은 물론이고요.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확정된 시점부터 10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이 85조 1항 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 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선거 이후 10년입니다. 그리고 선거 일 후에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동안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년 안에 발각이 되거나 그러면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공무원은 당내 경선 운동이 뭐냐. 정당에서 당내 경선을 하죠. 후보자 추천을 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이제 관여하는 행위인데요. 자, 57조 6의 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하는 행위, 이거를 할 수, 금지시켜놨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경선 운동은 가능하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있죠.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외의 규정으로 놓아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당내 경선하는 그 경선 운동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2항에 보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 경선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그 일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지휘를 정하여 범한 이 똑같습니다. 이 당내 경선에도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은 공소시효가 여하튼 10년이라는 거. 자, 이제 우리 지방자치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게이 조항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정당 후보자의 업적 공부 등 행위 요 부분인데요. 행위 주체를 보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86조도 국회의원하고 지방의원, 그 다음에 보좌관, 비서관, 비서는 제외를 이렇게 시켜놨습니다. 자, 금지행위를 보시면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입니다. 유반 사례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창의 업적을 구청 소식지에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업적을 구청 소식지에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바로 86조 1항 1호의 유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그 기획에 실시에 관여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자, 대표적 유반 사례를 보면 공무원이 후보자의 언론사 인터뷰 자료를 작성하는 행위.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 공무원이 후보자면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데도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고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 이제 자기 이제 공무원들에게 자기 언론사 인터뷰 자료를 좀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작성해 주는 것도 이 조항에 위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거 운동의 기획에 참여 그 기계에 실시하는 행위.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내 개인적으로 해주는 건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해주는 거는 지위를 이용한 건 아니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부하 직원한테 시킨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적은 뭐냐 그러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해서 업적은 선거에서 긍정적인 평가 자료가 될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업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또 선거 운동의 기획 참여,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뭐냐? 선거 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도하는 행위는 선거 운동의 기획 참여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사 인터뷰 자료만 작성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제 선거에 나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개 장소 연설 대담이라든가 또는 후보자 토론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후보자 토론에 나가서 그런 자료들을 이제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도 이 조항에 위반된다고 예전에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또그 금지행위가 있는데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구청장님에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도 위반된다. 또 선거 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거 기간 중으로 되어 있어요. 5호, 6호, 7호는 이 선거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행위들인데 대부분 이 조항을 위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제는 누구나 조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간단히 보시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냐 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고요. 또 정상적인 업무에 출장을 하는 행위, 또 휴가 기간 내그 업무와 관련된 기구나 시설을 방문 행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상시 금지되는 행위 위반입니다. 상시 금지되는 행위 위반은 벌칙이 좀 강합니다. 여기서 보면 1호에서 3호까지죠? 자, 그럼 1호에서 3호까지니까 어딘가 한번 살펴볼까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그다음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 참여, 그 기획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그다음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 지지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이게 그 1호, 2호, 3호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 당장 그 법정을 위반하게 되면 이 법정으로 처벌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나 그 5호부터 보세요. 선거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언제
언제 못하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선거 기간 중에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렇게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저 여기서 이 조항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1호, 2호, 3호를 위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지금 이 조항은 적용되는 법조항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행사를 개최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도대체 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늘 고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제한기간을 보니까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예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2월 13일부터 4월 13일까지니까 지금 이 기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행위 주체를 한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도 이 조항에 그대로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장만 행위 주체를 해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속 공무원들이 이 법 규정을 자꾸 위반을 합니다.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장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법장 소속 공무원이 위반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금지행위를 한번 볼까요? 교양 강좌, 사업 설명회, 공청회, 직능 단체 모임, 체육대, 경로 행사, 민원 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다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처벌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방단체인데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기냐? 한번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우선 개최 등이 허용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개최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또 특정일 특정 시에 개최하자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벚꽃 축제인데 벚꽃이 다 지면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가 또는 철축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특정일 특정 시기에 개최하자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특정 시기는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특정일은 뭐예요? 뭐 3.1절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잖아요. 다른 뭐 옮기는 뭐 그런 행사들이고요. 또 천재 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 복구를 위한 행위. 당장 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죠? 또 뚝이 무너져가지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직업 지원 교육은 가능합니다. 직업 지원 교육이고요. 또 유상 교양 강좌 개최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무상 교양 강좌는 안 됩니다. 무상, 유상 교양 강좌 개최 후원 가능하고 또 주민자치센터 개최 교양 강좌도 후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 또는 수강생을 지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종전보다 수강생을 증원시키거나 또 이런 것들 강좌를 또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이러지는 말라는 겁니다. 또 집단 민원 또는 긴급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이것도 가능합니다. 또 국가 유공자 유령제 국경일의 기념식이 있고 또 우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있죠. 여기에서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거 그런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가능합니다. 또 법령 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도 가능합니다. 자, 읍명동 이상 행정구역 단위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라든가 전례적인 고유축제 개최 후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묻습니다. 척사대회가 전례적인 고유축제 아니냐? 아닙니다. 아닌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 다 아시겠지만은 척사대회를 그래서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단체의 이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회사의 인력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개최 등이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이 조항은 예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실제로 이제 업무 추진하면서 이 행사를 개최할지 안 해야 될지는 우리 선관위에 일단 문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선거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 법조항은. 그래서 지금 적용되는 법조항이기 때문에 혹시 선거일 전까지 어떤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하지 마시고
선관위 한번 문의하셔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동사무소니까 관계 없겠지? 아닙니다. 동사무소 똑같이 지방자치단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해서 금지 행위를 또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밑에 보면 정당의 정강 정책과 주의 주장을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선전하는 행위, 또 통립단장회에 참석하는 행위, 그 다음에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 강연의 정견 발표에 당원 연수 단합 등 일제히 정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누가요? 지방자치단체장. 또 선거 대책위원회, 선거 사무소, 선거 연락처를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예전에 그 구청장님이 실제로 선거 사무소를 방문해가지고 이걸로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행위를 하셨냐면은 그 후보 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그 지방자치단체 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청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직접 선거 사무소를 방문을 했어요. 당신이 그거 잘못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후보자 측에서 선관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처벌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더라도 선거 사무소, 선거 연락소 이렇게 함부로 가시면 방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구청장님이 이런 데 방문하시려고 할 때면 선거법 위반되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위반 사례를 간단히 한번 볼까요? 선거일 전 아까 60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이제 제한된 사항이었죠. 이 사항이. 그래서 선거일 전 60일 이후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의례적인 방문 시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그런 행사에 구청장이 그냥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거기 가서 지지 연설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아까 금방 말씀하셨죠? 선거일 전 60일 이후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은 해당됩니다. 그 기간에 선거 대책기구 선거사무 선거연락소 방문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선거일 전 60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것도 안 됩니다. 벌칙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홍보물 발행 행위입니다. 이 도대체 이게 홍보물을 발행을 하라는 건지 말하라는 건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법정도 똑같이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만 돼 있었는데 하도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걸 위반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법정에다 소속 공무원까지 이게 집어넣어놨습니다. 따라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법정하고 요 5항은 굉장히 우리 공무원 모두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걸 제한하는 의미를 두고 있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지방자치단체 활동상황을 위한 홍보문을 분기별 일정일을 초과하여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 이걸 알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일정일을 초과하여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입니다. 아, 지금 성남시 구청장이죠? 이 법정에 지금 위반됐다고 지금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분기별 일정일에 홍보물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인쇄물만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고요. 홍보물에는 홍보지, 소시지, 간행물, 시선물, 녹음물, 녹화물 그 밖에 홍보물 및 신문 방송을 이용하는 거에 다 포함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의 추진적 활동 사항을 이러한 홍보물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건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기별 일정일에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제작 형태, 매체, 제작 형태, 규격, 배열 방법들이 모두 동일한 것은 일종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거리에 현수막을 하나 걸어도 딱 하나 걸었다. 그것도 일종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구청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소식지에다가 분기별로 일정 일을 하되 하고 싶은 건 다 하시라. 단, 업적으로 홍보하는 건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사업계획 추진적 활동상을 알리는 것은 일종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많이 안내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수막 몇 개 걸어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 추진적 활동상을 알리는 것은.
그러나 이게 전부를 다 막아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허용되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법령에 의한 경우, 또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동의를 얻게 하는 경우, 또 집단 민원, 긴급 민원이 발생할 때 해결하게 하는 거, 또 소속 직원의 직무 교육이나 업무 추진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 영감, 총락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안내하게 하는 홍보물도 가능합니다. 또 민원 안내서, 반성, 해보 등 주민 일상에 필요한 정보 제공 홍보물도 가능합니다. 민원 안내서 반응해 보면 이거 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반상 해보 등을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활동 실적이라든가, 그죠? 사업 계획이나 추진 실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죠? 하지만 여기 보세요. 민원 반상 해보에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잘 기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면 역사, 지리, 문화, 특산물, 관광 뭐 이런 거 홍보물, 재난관리 그런 홍보물, 특히 그 청사 입구 외면면 담장에 계시는 홍보물은 지방자치단체 직무인 계제는 홍보물이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이렇게만 써서 게시하라고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죠.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한번 볼까요? 6항을 한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안내하는 홍보물에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활동 상황, 공약, 실전 상황,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은 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6789 있죠?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성명, 사진, 활동 상황, 공약, 실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방자치단체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안내하는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의 성명, 사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법정이 위반된다는 얘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 필요한 정보 제공, 그 다음 밑에 있는 홍보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홍보물, 이런 것들도 다 지방자치단체 성명, 사진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제한 사례를 한번 볼까요? 그렇죠? 행사 안내서부터 해가지고 그런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진 성명을 게재하는 게 안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각종 수상 영역을 시설물을 이용하여 거리에 홍보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제한 사례라고 되어 있죠? 분기별 일종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같이 두 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출연 금지죠.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조건 광고에 출연은 하면 안 됩니다. 소관 사무 그 밖에 명목 야를 불문하고 시계 관계없이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에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 제한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기부행위는 간단하게 하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약속하는 행위, 의사표시하는 행위 다 포함됩니다. 자,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은 주소,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그냥 일시적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관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 행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 직무상 행위인데요. 요거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한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도 가능합니다. 또 지방자치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해서 이러한 것 가능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행위 중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딱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머릿속에 두면 좋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는 가능합니다. 조례에 의한 행위는 가능합니다. 자, 또 하나 있죠. 중앙정부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내려준 지침이 있죠.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항상 기부행위 생각하실 때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놓고서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자,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이 있죠. 지방자치단체이나 그 배우자 할 때는 무조건 113조 위반입니다.
그 소속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는 114조 위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해당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나갈게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부행위를 설령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명, 영등포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청. 영등포구나 영등포구청. 거기다가 구청장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란 두 가지로 우리 선거법에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대상 방법, 범위, 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가 부과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알아두시고요. 위반 사례가 있는데 일단 아마 책에 다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자,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 제한이죠. 선거범죄로 범하여 징역형, 형의 집행유예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266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 등은 이런 선고를 받는 사람들은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된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징역형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역이나 면제된 후 10년입니다. 내가 5년을 받았다. 그럼 5년 끝난 후부터 다시 10년간, 15년 동안 제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집행유예만 받아도 어떻게 됐습니까? 확정된 후 10년간입니다. 100만 원 이상 선고받은 사람, 선고받은 시점부터 그 형이 확정되는 5년 동안 취임도 안 되고 임용도 안 됩니다. 있었던 사람은 퇴직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공소시효 연장 아까 계속했습니다. 자, 정당인 가입이 금지되어 있죠? 정당의 발기인 당원이 될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실무를 가진 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수 없습니다. 자, 가입이 허용된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끝에 보니까 선거에 취임된 지방자치단체는 정당 가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지방 공기업 공사 공단의 임직원은 가능합니다. 톡리반장도 당원이 될수 있습니다. 자,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수 있는 자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었을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당법, 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 보시면. 후원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된 단체로 우리 관할 선거관리에 등록된 단체만을 후원회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가입금지 사례는 정당이 당원이 될수 없는 날 후원회 회원도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여기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은 후원회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후원회 회원은 될수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후원회 회장은 될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벌칙 보시면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이렇게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요.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